요즘 광주 곳곳에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.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.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균열까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조윤정 기자입니다.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산수동의 한 주택입니다. 부엌 바닥은 심하게 벌어졌고 화장실 타일 곳곳에도 길게 금이 갔습니다. 바닥이 들들들들들 막 떨리고 그랬더니 집도 이렇게 금이 막 가버리더라고요. 점점 막 다른 데도 조금씩 더 막 생기고 계속 더 금이 막 가더라고요. 그게 불안하죠.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큰 균열이 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.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에 더 심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. 큰 차가 가면은 집이 울려 이렇게 하고 진동이 심하다고 말이에요. 그리고 전이 창을 못 잡아요.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작년 말부터 계속 한 5개월 동안 그래요. 또 다른 지하철 공사 구간인 서석동 일대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며칠 사이 주택가 앞 땅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공사가 시작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접수된 소음 공해와 균열 관련 민원은 110건에 이릅니다. 건설본부 측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점검 후 필요한 수리를 즉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KBC 조윤정입니다.